안녕하세요, 여러분. 허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학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면 색종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한 색의 학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대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있죠? 저는 일단 소원을 쓸 텐데, 일단은 저는 가지고 싶은 핸드폰이 있어요. 이제 핸드폰이 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이폰 중에서 11 중에서도 프로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소원을 써주시고요. 써주신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진한 색의 학을 접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절반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절반을 천천히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다시 한 번 더 절반을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대각선으로 한번 마찬가지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접겠습니다.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그대로 들어 올리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해주시면 바로 사각주머니가 접힙니다. 자, 이제 가운데 선 있죠?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이 있죠? 이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포개어서 한번 접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 끝부분에 딱 맞게 접어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펼치신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펼칩니다. 펼치시고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려주시고요. 자, 다른 쪽은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어주시면서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밀어넣어 주시면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 사실 한번 접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더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 펼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양쪽에서 이렇게 선에 맞추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좀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날개 같은 모양을 위쪽으로 올리시고 반대쪽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모양에서
아래쪽 부분을 위쪽으로 여기에 맞춰서 중간 있죠? 여기에 맞춰서 접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총 4번을 접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 친구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개져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펴주세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자, 펴주시면 지금 보면 이 위쪽에는 자, 위쪽은 머리가 될 거예요. 머리와 꼬리가 될 거고 아래쪽은 보시면 두 개가 있죠? 학의 날개가 됩니다. 자, 아래쪽 부분 날개를 잡고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올리시다 보면 이 중간쯤에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올리시면 찢어지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접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올리신 다음에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이 사이 틈 있죠? 이 사이 틈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펼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펼쳐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양쪽 날개를 잡고 이렇게 펼쳐주시면 학이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머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머리를 이렇게 잡고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이쪽 부분을 쏙 눌러주시면 들어갑니다. 자, 근데 머리가 너무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잡고 머리를 잡고 이쪽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시면 이렇게 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